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그랜드 마거스 디스토션이에요. TC 일렉트로닉. 자,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가 사실은 초저가 뭐를 갱신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뭔가 좀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면 네, 하나 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짠! 오. 우선 외관이 굉장히 튼튼해요. 여기 TC 일렉트로닉 이 시리즈에서 강조하는 게 튼튼한 탱크 같은 외관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 와, 진짜 튼튼하고 그만큼 무게감이 있네요. 네, 무거워, 무거워. 근데 굉장히 직관적인 노브로 좀 여러분들이 디스토션을 사용하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적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인풋 아웃풋 있고요. 9V DC 케이블 사용하면 되는데 안 들어 있어요, 전용. 그냥 아무 아답터 끼시면 됩니다. 안에 이제 배터리 내장해서 할 수도 있고요. 속에 배터리 안 들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 무게 한번 볼게요. 460g. 무거운 편이야. 보통 뭐 420g? 뭐 이런 부티크 이펙터 같은 느낌의 그런 크기는 420g 정도 60g이죠. 저희 40g이 좀더 나가요. 네. 엔트로 바이패스고요. 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그랜드 매거스 디스토션입니다. 맥업 쓰면은 마법사 뭐 이런 뜻이죠. 그랜드 맥업 쓰면 뭐 대마법사 뭐 이런 뜻이겠죠. 아, 멋있네. 이름이 참 멋있어요. 네, 대마법사. 뭐, 모든 걸다 이렇게 관장한다는 뭐 그런, 네, 그 뜻도 그럴 되고요. 수 예, 있어요. 뭐, 뭐 도, 마법사들의 예, 마법사. 예, 뭐 동방박사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그랜드 매거스는 그러면 그랜드파더처럼 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 마법사일 수도 마법사. 있고요. 네. 뭐 이름은 거창하고 다 좋은데 넵. 제일 거창한 게 가격이죠. 넵. 야, 가격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99,800원. 거의 뭐 10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인데, 근데도 예. 네. 그것도 싸죠. 그것도 그쵸? 싸죠. 예. 그거를 반토막 냈습니다. 49,900원. 야, 이래도 되나? 이게 뭐가 남을까요? 그냥 사장님이 그냥 거기서 다 퍼주려고 이제 작정을 해주신 그런 기분. 뭐한 가지 뭐 네. 퍼주려는 작전이겠고 두 번째는 작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 훔쳐온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예, 아니길. 뭐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이거 뭐 업어가는 사람, 그리고 이게 막 물량이 많고 이러지도 않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기회,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아, 열고, 진짜로. 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특시 일렉트론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그렇죠. 예, 회사잖아요. 그럼요. 사운드도 굉장히 믿음직스럽고요. 그리고 여기 노브 보시면요, 게인, 볼륨, 그리고 톤 톤. 이렇게 있어요. 네, 간단하네요. 간단하게 돼 예. 있어요. 네. 뭐 디스토션의 핵심만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만큼 그럼, 자신 있다. 뭐 이런 게 노브에서 먼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팬더 트윈 리버브에 네. SG고요. 기타는 네, 클린톤은 크린톤이고요. 여기다 한번 눌러볼게요. 중간에다 딱 놓고 다. 가볼게요. 예. 좋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저거 싸웠는데 옛날에 그거 뭐야? 보스 디스토션보다 조금 더 찌그러지는 거 그런 듯한 느낌. 보스 슈퍼 디스토션? SD? 예, SD2 정도 2? 되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면 얘가 지금 잠깐 들으셨긴 했지만 좀 튜브 좀 느낌의, 빈티지예요. 예, 상당히. 빈티지 예. 튜브 느낌의 디스토션이고, 좀 단단한 느낌, 네. 그리고 끝 처리나 이런 것들의 뭔가 좀 묵직함에 예, 흘러내림이 맞아요. 있는 뭐 그런 예. 사운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노브를 살짝 좀 이제 돌려서. 돌려가면서 들어볼게요.
어우 좋다. 야. 아니 이거 레인지가 엄청나네요. 오, 레인지랑 그 배음이 아, 엄청나네요. 엄청 탄탄해요. 네. 요 이게 참 양질의 디스토션이네. 이거 진짜 범용석 진짜 장난 아니다. 끝이야 끝. 범용석 끝. 개인 레인지도 엄청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미디움 이제 미니멈으로 했을 때 걸렸을 네. 때도 디스토션 네. 있어요. 드륵드륵드륵. 네네네. 개인 있어요. 입자감이 있어요. 와 이게. 좋다.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는 이 스위치가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탁 바뀌는 거. 아, 이거. 네. 아, 이거 좋아. 그 딸깍 샥 없고. 어. 맞아. 또 이제 트루 바이패스에서 그 탁 걸리는 거 그것 때문에 약간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많기도 하고 뒤에 딜레이 걸어놓으면 딸컥딸컥 그렇죠 사운드가 그대로 들어가지 맞아 그래서 버퍼 좋아하시는 분들도 예. 예, 그런 이유에서 예,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초강력 저음도 아까 전에 예, 아까 톤에서 엄청나게 지금 저음이 깔렸었잖아요 예, 펀치력 좋고 네 뭐 이게 뭐 핸드릭스 스타일에서 뭐 크런치 컬러가 블랙모어 디스토션까지 아하 빈티지 다크 디스토션도 있고 뭐 바삭바삭한 오. 개인 톤은 물론이거니와 진짜 다재다능이네요. 다재다능. 네. 클래식 톤 뭐 모던한 뭐 픽처 네. 막 이런 것도 다 되니까 그러면 뭐, 리치 블랙모어라고 했으니까 기타를 바꿔 갖고 해 보죠. 아, 그럴까요? 예. 네. 팬더로 예. 바꿔서 마샬로 해서 어떻게 해 보도록 하죠, 뭐.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하네. 자, 팬더고요. 네. 마샬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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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빈티지. 오.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아 물건입니다. 이게 우와. 마샬 찢어지는 소리. 그대로 납니다. 근데 이게 질감 자체가 이제 패킹이나 릴 같은 걸 했을 때는 굉장히 잘 그 레인지가 범위가 엄청 잘 탄탄하게 묻어 있는데 또 솔로잉을 했을 때 그 같은 톤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그 미들 사운드, 야, 미들 레인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요. 와 좋다 이거.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 이게 코드랑 이제 코드. 예. 그 플레이랑 완전 다르게 지금 먹히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오, 되게 잘 만들었네요. 그니까 뭐, 다른 조작 없이 그냥 밟아놓고, 백킹 치다 솔로 치면 돼요. 네네네네. 그래도 개인 자체가 깔끔하게 먹는 거예요. 네. 지저분하게 우웅 올려서 만들어내는 그런 개인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 묻어있는 색깔이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니까요. 배움도, 야, 이렇게 깔끔하다고? 그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이게 49,000원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 아 이게 원래 이 설명이나 제가 이걸 설명 봤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설명들이 네. 써져 있잖아요 네. 했을 때 와 얘네 진짜 되게 막 설명했구나 저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설명이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보시면 알 텐데 근데 와 이런 애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으면 되나 그게? 되게 팔기 싫어하는 느낌의 설명이었어가지고 좀 정성스럽게 설명을 하지 근데 와 그냥 이건 자신감으로 그냥 한 거네 네. 이거 설명 필요 없어. 너네 그냥 느껴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설명 자체가. 그러니까요. 와 이거 너무 웃기네요. 얘는요. 이제 그 튜브톤이 굉장히 그 부각되는 그런 사운드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쓰소리에 뭔가 그 빈티지 사운드가 있는데 그거와 플러스 이제 따뜻함. 네. 이게 엄청나네요. 진짜 엄청나요.
얘는 9볼트 배터리 사용할 수 있고요. 네, 9볼트 아답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톤, 저는 톤한테 확 간 게 톤 레인지가 너무 예쁘게 빠져요. 가변성이 너무 이쁘게 빠져요. 아까 전에 이제 리어 싱글하고 예, 이제 프론트 싱글 예. 했을 때 그때 와 리어 싱글에서 뭔가 미들 프론트의 싱글 사운드의 톤까지도 얘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서 원래 맨 제로랑 맨 텐은 못 쓰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그쵸. 이거는 다 쓸만해요. 너무 몽글몽글하게 너무 잘 잡혀가지고. 오, 좋다 이거. 네, 좋네요. 우리 그러면 이 그 펜더의 펜더를 가볼까요? 그렇죠. 네, 펜더의 펜더. 가보겠습니다. 네. 펜더의 펜더. 예. 오, 쇳소리 쇳소리 쇳소리. 진짜 지미 핸드릭스 같았어. 아, 감사합니다. 아, 네. 톤 예술이다. 기가 막히다, 이거. 톤 예술이다. 아, 이걸로 다 톤 이걸로 좋다. 다 바꾸시죠? 엔간하고 DC 일렉트로닉 이걸로. 아, 그리고 디스토션은 있어야 돼. 이거는 꼭 있어야 돼요. 네, 디스토션이라는 그 페달은요. 기타 치시 일렉 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이에요. 있어야 무조건. 돼. 네. 근데 범용성이 큰 디스토션인데 49,000원이야. 야. 살래 안 살래? 사야죠, 이게 되는 거지요. 와 이거 와 물건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물건이네요. 네. 자 그럼 한 줄평 주시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마법사라고 생각했을 때, 네. 할아버지 마법사가 좀 이제 그 기력이 다해서 좀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지지잖아요. 아하. 네. 사우나 즐기시는 대마법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디스토션은 내가 다스리겠노라. 아 좋다. 네. 이 진짜로 한 7년, 8년 정도의 최고 디지토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또 이거보다 좋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운드 하나, 네. 톤 하나로만으로는 네. 좋은 디지토 분명히 있죠. 네, 네. 얘는 범용성과 레인지와 가격. 그렇죠. 이게 선박자가 맞기가 네. 그렇게 힘들어요. 네. 그러네요. 네네. 자, 그러면 한 점수를. 저가 지금 시리즈 이거 너무 힘들다. 점수 매기기 힘들겠어요. 앞으로. 아, 그래도... 잠깐만. 어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뭐 때 몇? 93년 아, 그렇죠 그 정도 99. 이거 상 고점이에요 고점 고점이고 이 토션이 10점을 받는다는 게 좀 우리가 이상하죠 그렇죠 왜냐면 디스토션은 내 색깔이거든 그렇죠 내 나의 메인 톤이 될 수 있는 녀석이라서 네, 여러분들 잘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눈 크게 뜨고 네, 예, 예. 잘 보시면요. 야 이거 내가 진짜 쓰고 싶은 톤이다. 뭐 네. 색깔이다 하시는 거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트윈 리볼브 저 다크한 앰프에다가 이 깽깽거리는 펜더 70으로 쳤는데 소리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생각해? 최고. 아, 네. 최고. 저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전에 찢어지는 소리 나요. 찢어지는 소리. 오죽하면 지미 핸드릭스 같다고 예. 했겠어요. 네. 예. 참나. 저 신기한 녀석이 있어요. 이거 네. 아주 도움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네, 오늘 초절정, 네, 네. 최저가 네. 도전한다. 뭐 네, 이런 초절정만. 시리즈의 첫 포문을 열었는데요. 네. 기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랜드 메거스 디스토션. 네. 네. 다음 시간은 더 기대돼요. 네, 다음 시간도 TC 일렉트로닉 함께 해볼 건데 네.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요즘 또 돌아오는 새로운 바람에 대한 네, 그런 사운드에 대한 네, 페달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